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치스테이너 김승은이에요. 편의점을 요즘은 되게 오랜만에 갔었어요. 외출 자체를 며칠에 한번 하다 보니까 보통은 그치 성당 갈 때 정도 이외에는 외출을 거의 못했던 것 같죠. 이제 편의점 가서 오랜만에 되게 눈에 띄는 거를 발견했어요. 한 번에 한 몇 개를 발견했는데 일단은 한 번에 다 리뷰는 힘들고 좀 나눠서 제가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틈새라면이 볶음면이 나왔어요. 일단은 면을 끓이는 방법은 면 끓이는 건 똑같아요. 면 넣고 5분 끓이고 여러분들 짜장라면 하는 것처럼 물 좀 남기고 액상스프 넣고 볶아주는 거. 근데 이제 이것까지 매운맛이 나오니까 좀 긴장 좀 했죠. 근데 이것만 먹으면 솔직히 볶음면 한 개 정도면 금방 끝나잖아요. 공개 모집한 매운맛을 사랑하는 맵부심 마스터즈. 진짜 우리나라에서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개발한 제품이래요. 마스터즈들이 도대체 얼마나 맵게 개발했으면 이 틈새라면이 볶음면이 나왔을지. 근데 그래도 국물은 있어야죠. 국물이 있어야 되니까 틈새라면, 국물라면 이거를 갖고 와서 같이 끓여보도록 하겠어요. 어차피 볶음면이 끓이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아마 볶음면을 먼저 끓이기 시작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틈새라면 그 봉지를 좀 천천히 끓일 것 같네요. 자, 그래도 일단은 스프는 비교해봐야 되겠죠? 건더기 스프, 프레이크 있고 그 다음에 분말 스프, 분말 스프 좀 털어놓고 볶음면 꽤 두꺼워요. 다시 비교해서 보여줄게요. 틈새라면 국물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마 이게 면 만드는 데가 팔도네요. 근데 아예 여기는 팔도라는 브랜드 로고를 그대로 달고 나왔네. 볶음면은 두꺼워요. 액상스프가 있고 이거는 나중에 물 버리고 넣는 거죠. 그리고 여기 후레이크를 마지막에 넣어서 먹으라고 하네요. 좀 끓여 볼 건데 이 틈새라면이 꽤 매운 점을 감안을 해서 내 기호에 맞춰서 달걀은 좀 넣도록 할게요. 사실 이거 촬영하기 전에 좀 속에다가 요구르트 캡슐 하나 마시긴 했는데 그래도 달걀은 넣도록 할게요. 다 끓였는데 시간차 계산은 좀 잘못돼가지고 여기 지금 볶음면은 조금 지금 약간 거의 좀 생각보다 많이 불었어요. 근데 일단은 내가 물을 거의 많이 안 버렸거든요. 원래 좀 자작한 거 좋아해서. 그리고 여기 틈새라면 원래는 이제 여기 음식점에서 팔 때는 빨개떡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달걀도 넣고 떡라면도 넣잖아요. 원래 근데 이제 사실 집에 떡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지금 조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달걀만 넣었어요. 그리고 마니를 대비해서 일단 물은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 밤에 방송 못 켜면 아마 이 매운 거 두 개 한꺼번에 먹고 속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방송 못 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입에서는 매운 거 싫어하지 않거든요. 입에선 좋아하는데 속이 싫어해요. 내가 좀 먹는 거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그러지만 과민성 대장이나 일단은 그러면 볶음면부터 먼저 먹어볼게요. 오늘 원래 볶음면 먹으려고 했으니까 볶음면은 일단 이렇게 보여가지고 일단은 볶음면으로 일단 이 볶음면 느낌은요 불닭볶음면하고 비슷해요. 불닭볶음면 비슷한데 잠깐만 그릴드 스파이스? 그릴드 풍미 베이스?
양념 분말해 보니까요, 닭고기 맛 분말이 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. 닭고기 쪽 소스는 안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, 근데 맛이 살짝 불닭볶음면 틱한데? 불닭볶음면하고 되게 유사해요 맛이. 아마 그 맵부심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다들 불닭볶음면 한 번씩 먹어봤을 거야. 약간 불닭볶음면 틱한 그런 맛이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. 이게 뒤로 가서 달아올라야지 맵기 때문에 초반에 좀 많이 먹어놔야 돼요. 불닭볶음면 먹어봤던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지금 이미 몸은 뜨거워지고 있고, 여기 네 틈새라면 이거 빨겠다. 네, 뜨거워서 어디 멀리 못 가겠다. 아 근데 지금 물로 헹궜는데도 이거 매운 기운 살살 올라오거든요. 이거를 먹고 이거를 먹어서 그런가? 조금 물로 헹궜는데도 약간 느낌이 그러네요. 이게 조금 이제 식어가니까 소스만 먹으면 그렇게 크게 안 매워요. 아니면 이제 이미 입안이 확 달아 올라와서 별로 맵게 안 느껴질 수도 있어. 솔직히 이거 틈새라면 국물은요 매운 쪽인 건 맞는데 신라면에 비해서는 매운맛이 조금 깔끔해요. 매운맛 국물이 대체로 깔끔한 편이야. 둘 다 이제 뜨거워가지고 이제 매운맛은 좀 익숙한 것 같거든요.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둘 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좀 매운 느낌을 조금 정확하게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 카메라 끄고 좀 마저 먹고 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다 먹어봤는데 내가 이제 여기 소스 국물 맛까지 한번 좀 그냥 한번 소스하고 국물도 먹어봤고요. 그리고 밥이 조금 남아있어서 한번 밥에도 조금씩 그 비벼놓고 말아놓고 먹어봤는데 솔직히 이게 틈새 볶음면은요 약간 불닭볶음면하고 약간 이게 맛이 비슷한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불닭볶음면보다 조금 약한 느낌이 있고요. 맵부심 이거 마스터들이 약간 마냥 맵기만 한 라면보다는 약간 매우면서도 약간 좀 맛을 챙기려고 했던 그런 느낌 나요. 그리고 이제 이 틈새라면, 이 원래 국물 라면이 나는 이제 몇 번 먹어봤으니까 조금 이제 약간 익숙한 것 같아. 먹을 때요 이제 원래 뜨거우면 매운맛이 확 올라오잖아요. 첫 입맛이 확 매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점점 익숙해져가는 입맛? 막 뜨겁고 매운맛에 이제 입안이 이제 막 뜨거운 음식에 그 감각이 조금 일시적으로 둔해질 때가 있잖아요. 뜨거운 감각에 눌려서 약간 매운 감각을 조금 덜 느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. 어쨌든 네, 그래서 이 소스 찍어 먹는 거하고는요 조금 식은 다음에 먹으면 솔직히 느낌이 별로 없어요. 아니면 이미
매운 걸 입안에 넣은 다음이라 좀 감각이 덜해질 수도 있거든요. 하도 콧물이 나와가지고. 원래 내가 좀 맵거나 뜨거운 거 많이 먹으면 계속 콧물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아예 그냥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 놓고 먹어. 입에서는 매운 거를 좋아하니까 몇 시간 뒤에 속은 아마 배가 좀 많이 아플 거예요. 그래서 입은 맵부심인데 장이 맵부심이 아니라서 사실 원래 그래서 매운 거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자주는 안 먹거든요. 어느 게 더 맵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게 볶음면이고 국물라면이다 보니까 그냥 이 매운 계통이 다른 것 같고, 국물면 좋아하면 이거고 국물라면 좋아하면 이거인 것 같아. 모르겠어요. 어쩌다가 이렇게 한두 개씩 사서 먹어보는 그런 거긴 한데 다시 먹을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 틈새라면이 이거 볶음면 말고 이 국물라면이 체다치즈를 넣은 그 버전이 하나 있었거든요. 그게 얼마 안 가서 한정판이랑 없어졌나봐. 그래서 이 틈새 볶음면도 얼마나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왠지 또 그냥 국물만 남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? 뭐 그렇네요. 네. 그래서 뭐 어느 게 더 맛있을지는 그냥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요. 개인적으로는 사실 나는 볶음보다는 국물이 더 좋아요. 사실 볶음면은 조리 시간이 더 걸리거든. 그래서 국물라면이 더 좋아가지고 몰라, 내가 술 좋아해서 그런가? 자,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,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.